자, 그래서 다시 읽고. Last week, team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네, 그래서 가장 냄새나는 신발 대회. 오케이, 그래서 가장 냄새, the smelliest shoes contes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우리말 질문. What? 우리말 질문. What? 팀이 우승했니? 지난주에. 오케이, 영어 표현. What did team win last week?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team win? Last week. What did team win last week? 했더니 last week team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오케이. 그다음에 잠시만요. 오케이, 다음 문장.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He said,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He said, 뜻은 나는 나의 최선을 다했다. 이 신발들을 만들기 위해. 엄청나게 냄새가 나도록 그는 말했다. 오케이, to make 몇 가지 뜻? 만들기 위하여. 아, 만들기, 만드는 것, 만들기 위해. 만들어서. 오케이, 만들기 위하여 하고 만들기 위하는 달라요. 네. 그러니까 순서대로 만드는 것. 만드는 것. 만들기 위하여. 만들기 위하여. 만들기 위한. 만들기 위한. 만들어서. 만들어서.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오케이. To make가 만들다 하다 시 앞에 to가 붙어 있을 때 이 to는 다른 역할이고요. 그래서 만드는 것이 되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만들기 위하여 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만들기 위한이 되면 얘는 어떤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어떤 식으로. 그 다음에 만들어서 라는 말도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만드는 것을 원한다. 무엇을 원하니? 만드는 것.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뭐 소시지를 왜 샀니? 피자를 만들기 위하여 샀다. 왜 샀다고? 피자를 만들기 위하여.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이다? 피자를 만들기 위한 시간이다. 시간이 됐어요.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이다. 어떤 시간? 피자를 만들기 위한 시간. 그 다음에 나는 기분이 좋다. 왜 피자를 만들어서?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얘는 묻고 답하기 위해서 좀 빠져 계시고요. 자, 그러면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이 뜻이 이 신발을 엄청나게 나쁜 냄새가 나도록 만들기 위하여 라는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오케이, 그럼 우리말 질문. 왜 너의 최선을 다했니? 그렇죠.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Why did you try
your best. 그렇죠,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you try your best? Why did you try your best? 했더니 I tried my best. 스멜리는 어떤 식으로 여기 필요한 건 하다시입니다. 스멜 슈퍼베드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Why did you try? 여기 할 차례인데요.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inside the house at the beach. 오케이, 속도를 조금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He wore them everywhere.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Without socks. Inside the house. Inside the house. At the beach. At the beach. 예, 뜻은? 그는 입었다. 그들을. 모든 곳에. 양말 없이. 집 안에서, 대변에서. 예, inside the hous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At the beach.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자, 이런 애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아이고, 네. 이런 애들. 전치사라고 합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은 좀 쉬고 있으라 하고요. 자 그리고 이 댐이 그것들이 뭐 대신 왔죠? 슛.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로 댐은 뭐 대신 왔다? The shoot. The shoes 대신 왔고, 그러면 wore는 물론 입었다는 뜻도 있지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는 신발을 모든 곳에서 신고 다녔다. 양말을 신지 않고서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without sock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아, 무엇? 무엇은 양말들이고요. 나는 양말 없이 라는 말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양말 없이 신고 다녔어. 언제입니까? 어디입니까? 어떻게입니까? 네. 네?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죠. 그럼 우리말 질문 어떻게 그는 신었니? 아이고. 그 신발들을 모든 곳에서 이렇게 묻겠죠?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 did he wear the shoes everywhere? 아주 훌륭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id he wear the shoes everywhere? How did he wear the shoes everywhere? 라고 물어봤더니 He wore the shoes everywhere without socks. He wore the shoes everywhere without socks. Okay. 계속해서. He stepped in dog doo. He stepped in dog doo. 뜻은? 그는 밟았다. 개똥을. 오케이, 그래서 독두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러면 우리말로 바로, 아 영어로 바로 What did he step in? What did he step in? 뭘 밟았어? 개똥 밟았대. 오케이, 계속해서 He also did not wash his feet
Yeah. He also then wash his feet. Yeah. 이 뜻은 그는 또한 씻지 않았다. 아이고야. 그의 발들 됐습니까? 오케이 좋고요. 뭐라고요? He also did wash his feet. 오케이 뭐라고요? 한 번만 더. He also did wash. Did wash? 안 신었는데. Did not wash feet. His feet. Okay. He also did not wash. He also did not wash. 이 부분입니다. 뭐라고요? He also did not wash. He also did not wash. He also did not wash. Okay. 그다음에 계속해서.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뜻은 뭘 것 같아요? 그는 행복했다. 그 대회에서 우승해서. 그렇죠. 이번에는 우승하다. 이게 네 가지 뜻 뭐라고요? 우승하는 것. 우승하기 위하여. 우승하기 위한. 중에서 우승해서가 제일 잘 어울리네요. 그러면 to win the contest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그렇죠. 그럼 우리말 질문 만들 것부터 왜 그는 행복했니? 그렇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was he happy? 오 훌륭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was he happy? Why was he happy? 했더니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누가 다 그가 행복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예 비동사 그렇죠. 근데 과거니까 is의 과거형 was. was가 사용됐죠. 오케이 좋아요. 계속해서 But he lef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But he lost his friends. But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He 아니고 his. His smelly shoes. His smelly shoes. Okay. 뜻은 하지만 뭐 하지만 그러나 그는 잃었다. 그의 친구들 그의 냄새나는 신발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그러면 이렇게 하고 우리말 질문부터 만들어 볼까요? 왜 그는 잃어버렸니? 그의 친구들을 오케이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id lose his friends? 이렇게? Why? 다시 한번 말로 해보세요. Why did he lose his friends? 그렇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he lose his friends? Why did he lose his friends? 라고 물어봤더니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the smelly shoes. 오케이 잘했고요. 자 밀린 게 좀 많으니까 오늘 좀 하는 거 어때요? 오케이 85 해설 보내줘야 되고요. 86 단원 시험도 있죠? 네.
16단어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88 프린트 밖에 있으니까 가져가서 85 해설하고 88 프린트는 집에 가서 하고요. 남아있는 단어 준비해서 준비되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시험 치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번에 했던 거죠? 네. 예. 오늘 할 건 복화 몇 번이에요? 왜요? 지금 시험 쳐요?